대전의 한 그룹홈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. 이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모였습니다. 정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월 23일 대전의 한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같이 생활하던 7명의 아동들이 집을 잃었습니다. 다행히 생활교사가 화재를 발견해 아이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막았습니다. 그룹홈은 주로 아동학대, 방임, 가정해체, 빈곤 등 사유로 가정 내 보호가 힘든 아이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아동 양육시설입니다. 그룹홈에 화재가 났어요. 그래서 그 화재 소식을 제가 전했더니 시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.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와 시민단체 및 후원자들은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복구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을 벌였고 후원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화재가 나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상처가 깊을 건데요. 저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이잖아요.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. 네, 추운 날 다들 놀라셨을 테고, 그리고 많이 마음에 대한 상처도 있을 텐데요.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. 코로나19로 인해 후원 문화가 위축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지난 설 명절을 훈훈하게 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서희입니다.